될란지 모르겠어. 진짜 사람 많아서. 청약을 한 10년 넣었는데 13년. 아, 장기간으로 기운이 째질 것 같죠. 부패죠.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죠. 얼마 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언론에 소개됐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 첫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2천억 원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다룬 서정문 PD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송에서는 그 공공택지 아파트들 중심으로 취재를 하셨죠. 네네. 그 공공택지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공이 택지를 조성해서 네. 서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들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평당 2천을 넘는다 그러면 30평 기준으로는 6억인데요. 네. 지금 대출 규제도 끼어있는 상황에서 서민이 과연 그 6억짜리 아파트를 몇 억의 현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 좀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지? 예. 그런 의문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데도 그게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분양된다고 해서 그렇죠. 분양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는 건데 네. 직접 그 현장 가보시니까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정말 뜨겁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모델하우스 앞에서 저희가 개관 전에 네. 한 시간 동안 줄을 서야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서만 보기 위해서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서 이제 보면 이제 임산부부터 나이 네. 많으신 부부들까지 이제 생애 첫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그 중에는 약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네. 또 뭐 부동산들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들도 좀 돌아보시면 또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졌으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그 아파트들을 무조건 분양 받아라. 받으면 앉아서 돈 버는 거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공공택지 아파트들은 그렇게 그 정부가 저렴하게 땅을 공급해주는 대신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건 결국 그 분양가를 좀 낮추기 위한 정책들인데 네.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분양 원가가 이제 예전에 12개 항목에서 지금 62개 항목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네. 그 중에 주로 확대된 영역은 건축비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쉰 몇 개로. 그 말인즉슨 이를테면 창호에 얼마, 그다음에 마루 바닥에 얼마 이렇게 우리가 얼마를 쓰겠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주목했지만 간접비 항목 예. 이를테면 건축비와 그 땅값, 택지비를 제외한 항목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분양 원가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네. 그 항목들이 굉장히 간소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들어있는 항목들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 지자체나 예. 아니면 국토부 쪽에다가 이 간접비 항목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그건 우리도 알 수 없다. 법적으로 그걸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는 사실을 실체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간접비 항목이라는 게 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그런 용어들로 네, 그렇죠.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건가요? 용어도 어렵고 네네. 예를 들면 건축비는 뭐 창호, 네네. 마루, 바닥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적 게 돼 있는데 네네. 간접비 항목은 뭐 일반 분양 시설 경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외의 비용이라던가 굉장히 추상화된 상태로 이제 그 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알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 정말 일반 분양 시설 경비가 뭔지 봐도 모르겠는데 뭔가요, 이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네. 모르고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건물을 운영하고 예. 모델하우스가 이제 서 있는 땅을 빌리는 비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을 일반 분양 이제 경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 홍보비. 네, 광고 홍보비, 모델하우스 지어서 운영하는 비용 그런 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경신련이 네네.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이제 그분들도 이제 경신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아파트 분양 원가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분양 원가표를 분석하는 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북일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시설 경비로 600억이 책정이 돼 있더라. 근데 네. 이제 보통의 다른 아파트들은 그 항목에 20억, 30억 정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20배, 30배 비싸게 과다하네요. 측정이 되어 있냐.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셨고, 네. 그래서 저도 그쪽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업체는, 그러니까 시행사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답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법에 정해진 항목에 충실하게 답했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감독했던 하남시, 또 우리가 그 실제 뭐 영수증이나 네.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국토부는 아 그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지자체가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네. 이게 600억이면 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5,500만 원 정도의 그런 모델하우스 운영 및 광고 홍보비가 들어갔다는 건데 네.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은데 이게 적정한지 심사는 그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네.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방송에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자료는 이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발표되는 분양원가랑 네. 그 항목들이나 예. 어떤 자료 구성들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총 금액은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이 금액을 어떤 항목에 썼습니다라고 이제 제출하는 자료들의 항목이 달라서 네.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걸 맞춰놓으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굳이 왜 그렇게 다르게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정말 의문이긴 했는데 네.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고 그 항목을 확대했으면 그 항목들에 맞는 그 자료들을 네. 사전에 심사하면 될 텐데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턱없이 높게 잡은 분양가를 단지 항목별로 뭐 공개만 한다고 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 원가를 제멋대로 부풀릴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심사위원회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 자신이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 심의위원들 대략의 직업 내용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오픈하라고 했었는데 금호와 대우 시공사 분들이 명단에 직접 사업 주최자들이 들어와 있으셨고요. 오, 되게 좀 놀라셨겠네요. 오, 이건 정말 그 멘붕이었죠. 시의회의 조사 결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사 두 곳의 직원이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납득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셀프 심사.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심사위원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격인데 그렇죠. 사실은 주택법에 의하면 이제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네. 건축 종사자라든가 예. 건축 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네네. 돼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심사위원들을 뽑는데 좀 적격인 인물들을 추천해 주세요 하고선 예. 이제 주택협회라든가 건설협회 이런 직능 이익 단체 네. 협회들한테 이제 추천을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협회들에서는
일반 건설사들한테 자 여기 과천시에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뽑는다고 하니까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세요 이렇게 된 거고요. 네네. 그 이 주택협회 건설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름만 보면은 어떤 좀 공적인 단체나 뭐 공공기관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죠. 과천시의 그 심사위원들을 추천했던 주택협회는 네. 건설사들이 61개 건설사들이 회비를 내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그 협회고요. 네. 주택협회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분양원가 공개 반대, 분양가 상한제 반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원가 공개를 하는데 네. 그거를 가장 전면에서 반대했던 네. 그런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렇죠.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심사위원 위촉을 뭐 자문을 구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장난을 좀 치지 못하도록 아예 모든 그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전국에 지금 230여 개 지자체 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명단이나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10곳이 채 안 되거든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면 이해는 돼요. 네. 자,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건설사들이나 뭐 시행 시공사들이 압력을 넣지 않겠냐, 혹은 로비를 하지 않겠냐 네.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거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는데 네. 이제 그 내부의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그거 공개 안 해도 건설사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름아름 워낙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시민들은 몰라도. 건설사들은 누가 심사위원인지 다 안다. 차라리 그래서 공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자, 이 로또 분양이라는 문구에 현혹된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청약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말 로또를 맞는 건 입주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예.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로 넘겨줘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 로또 맞은 건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잖아요. 예. 분양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공사들 아닙니까? 예. 시공사들 올라 당연히 로또 맞았겠죠. 로또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는 뭐 부동산 시세랑 상관없이 바로 로또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맞아버린 거죠. 분양이 성공하면 바로 맞아버린 거예요. 분양계약을 처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네, 저는 제가 공공이 분양, 택지 분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서민들보다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벌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로또는 그쪽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개인이 로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또인 거죠. 자,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뭔가요? 면밀히 살펴보겠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 심사는 지자체의 몫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또 지자체는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준 룰 안에서 우리는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룰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취재를 해보니 이 분양가 상한제 또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그 분양가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분양가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알리면 최소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저희 방송에 나왔던 뭐 전주라던가 네. 뭐 제주, 그다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들을 공개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분양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PD수첩 서정문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